매실나무 바탕으로 복숭아 젖먹을 하는데요. 복숭아도 그냥 복숭아 한 종류만 하는 게 아니고 재미있게 두 종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하얀 꽃이 피는 약복숭아 가지고 왔고요. 요거 접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교육 목적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꽃을 따주는 게 정석이에요. 늦은 그 접목에는 무조건 꽃을 따야지 되는데 그대로 두고서 하겠습니다. 자, 접수 조제를 하고요. 대각선으로 45도. 뒤쪽에는 길게 45도 들어가서요. 거의 수평으로 갑니다. 이제 그러면 부름켜 너비가 거의 평행이죠. 평행으로 이런 식으로 했어요. 부름켜가 서로 딱 맞게요. 그리고 이제 바탕나무 쪽에 깎습니다. 요거를 지금 접수 조제하는 거 맞게 살짝만 깎을 거예요. 그럼 양쪽이 다 맞아 들어가게 깎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여기다가 찔러 넣습니다. 네, 이러면 왼쪽 오른쪽이 지금 다 맞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잡고 비틀어서 두세 바퀴.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피면서요. 보시면은요, 이쪽에는 조금 전에 해놨습니다. 빨간 복숭아 만첩, 이쪽에는 흰 복숭아 만첩입니다. 약복숭아. 그러면 양쪽에서 한 대에 올라와서 양쪽에서 서로 제각각의 꽃이 펴도 관상 가치가 있겠죠. 다른 한쪽에는 다른 거 붙여도 되겠습니다만, 그대로 하얀 거나 빨간 거 붙여 놓겠습니다. 네, 작업 완료했고요. 도포제까지 칠해 주겠습니다. 수분 증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지금 치명타입니다. 이게 꽃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공도, 줄기에도 좀 칠해 주고요. 네, 이곳으로 작업 마치고요. 한번 지켜보시면은 재밌는 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